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? 뭘 안 했으므로. 당신이 이거 시켜서 오늘 입국하자마자 끌려와서 이거 하고 있잖아. 내가 주려고 사인한 건데 이거 이상해. 이 팬이라니까. 소감 한 말씀 뭐 말씀해 주세요.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했던 게 아닌데 그냥 아 입국하자마자 창피해. 웃으라고 스마일. 제가 태국 가서 하도 막 우울해 있으니까 슈아이너가 사줬어요. 웃으라고. 웃기죠. 아니, 여러분들 생일 파티에서 노래라도 좋은 거 많이 뭐 들려드리고 싶어 그런데 태국 가서 또 그 우리나라 노래 뭐 노래 연습할 때까지는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걸려서 제가 내일 노이겜 선생님의 권유로 제 정신 수양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생일날 오거든요. 어디 파티하는 날.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에요. 이걸 잘 준비할 수 있을지. 오! 잘못인 줄 알았다. 손자국 너네.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준비하려고 저희 매니저 범주 씨께서 얼마나 닥달을 하시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준비를 하시는지 못했어 아주. 그니까 뭐 이분이 안 나와. 건강하셈 이렇게 쓸까? 건강하세요 말고 건강하셈. 사람들이 내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. 사람들이 내가 안 하는 걸로 하면 어떡하지? 썼던 이름 또 쓰고 이러면 어떡해? 그럼 큰일 나는 거야? 손이 묻으면 지문 묻어가지고 손자국이 너무 심하네. 여러분 아우 귀여운 척 하려고 되게 살이 걸렸다. 어우 그 사람들이 막 지금 사인 여러분들한테 드릴 사인은 다 했고요.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 저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해주셔서 되게 설레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많이 떨리고 그렇게 항상 신경 요번에 제 생일 파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여기 저를 축하해 주시고 저와 같은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와주신 모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이게 끝나고 곧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네, 그래요. 네. 여기가 제 방. 뭐 사실 별로 방을 뭐 공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매니저 범주 씨의 우라 같은 성원이 뭐? 이건 공채 때 사진이에요. 어디 있죠? 여기. 야 파릇파릇하네. 이건 강성현 선배랑 CF 찍을 때 성현이 누나 나 아니 저구나 저. 그리고 연인. 이건 연인. 연인 OST인데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. 그만큼 바빴다는 거예요? 바쁜 건 아닌데 이거는 야 손 부러져가지고 붕대로 잘 쓰지를 못했어요. 드라마 찍느라고. 잡지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. 지난 거요. 2004년, 2003년 2004, 2004 에스카이어랑 GQ. 옛날에
지금은 뭐 촬영하고 그러느라고 많이 못 입는데 옛날엔 패션이랑 지금도 그런데 패션이랑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아서 옷 잘 입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남자 잡지를 사가지고 항상 봤었어요. 그래서 공부하고 뉴스 스누피 이건 다 뭐 팬들한테 아니, 선물 받은 거예요? 이건 아, 맥도날드에서 내가 어린이 세트 먹고 받은 거야. 이거 받으려고 일부러 어린이 세트를 삼촌인 것처럼 사람이 어린이 세트 달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아 우리 조카 어린이 세트 해서 두 개 모았어. 공부 막 사전들 아 요런 건 필히 이렇게 또 한번 싹 훑어서 보여줘야 되는 그거 아닌가요? 대단한 거지. 노트 사줘서 한동안 꽃봄 촬영장에서 인기가 많았던. 그리고 이건 옛날에 저 금순이 때인가 처음 팬이라는 게 생겨서 그분들이 이 퍼즐을 해서 맞춰준 거예요. 그거 항상 집에 오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. 이걸 항상 집에 오면 이걸 해야 직성이 풀려. 여기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닌데? 에이 아 이게 아니야. 이렇게 들어가야 소리가 나야 되는 거라.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시범이야 보일 수 있나요? 안 들어가는 거 있지. 챔피언네. 오! 날씬하. 들어가는데 소리가 안 났다. 소리가.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 거지. 개가지네. 뭐.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? 몬드. 몬드? 지금 하나 또 시베리안에서 키는 지금. 제가 사람 손이 되게 많이 타야 되는 동물이라서 할머니도 잠깐 가 있고 좀 있으면 또 새 식구들 와요. 두 마리가 웰시콕이라는 개 두 종 분양을 받아서 개들을 좋아해서 좀 많이 늘려서 뭐 허전하고 촬영 안 하고 그런 걸 좀 그런 걸 좀 채우려고. 웰시콕이면 그것도 좀 덩치가 큰 건 아니고 좀 작은 다리 짧은 숫다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.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강아지인데 그냥 난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그런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분양을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되게 설레요. 엄마 전화 받아! 안녕 조심히 가세요.